예, 48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마치지 못한 게 하나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여기 8째 토픽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특별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일서 5장 16절 가서 보시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를 하는데 워낙 그 죄가 너무 심해 갖고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명예와 그다음에 교회에 너무나 큰 손실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죄를 지을 때는 그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처리를 하신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오순절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 회방죄. 그래서 이거 원래는 원래 제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 모독죄.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뒤로 벌렁 뭐 뒤로 자빠지거나 랄랄랄라 방언한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그 당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성령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왜 당신 성령 회방죄를 놓냐? 죽으려고 그러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순절 교회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셔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다음에 거기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뭐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의 힘을 빌려서 저 병을 고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리켜서 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어떻게 마귀들의 통치자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있는 죄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병을 고친 걸 가지고 마귀들의 통치자, 쉽게 얘기하면 사탄의 힘을 빌려서 병을 고쳤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일이 예수님이 그 일을 가리켜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용서받지 못한 신성 모독죄에서 거기 밑에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 나와 있죠? 마가복음 3장 28절, 거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여기 29절.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당신들 하는 거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령님을 대적해서 너 영원히 죽고 싶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유가,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서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는 거, 그 죄가 신성모독죄다, 성령님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문맥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요 내용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죄를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은유와 죄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이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은유는 죄는 독사의 독처럼 독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성경 가서 보시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 가운데 하여튼 말을 안 듣고 완고한 짐승으로 나오는 게 노새예요. 노새. 그래서 죄는 노새처럼 완고하다. 또 곰 잔인한 거 아시죠? 곰처럼 잔인하고 자벌레처럼 이게 뭘 먹어서 파멸을 시키고 들깨처럼 부정하고 여우처럼 교묘하며 이리처럼 사납고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킨다는 겁니다. 또 죄는 돼지처럼 더럽다. 이런 식으로 이게 죄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죄의 상징으로는 몇 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뱀. 뱀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병, 그 다음에 누룩. 누룩은 더러운 걸 항상 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스가랴서 5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시고 또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어떤 음탕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여인이 죄를 상징하는 이와 같은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과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시퍼하고 그 다음에 그의 천사들이 먼저 죄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주에서 첫째로 죄를 지은 존재, 그 루시퍼는 덮는 그룹이었어요. 왕좌를 덮어요.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쉽게 얘기하면 호위병 같은 거였는데, 그 덮는 그룹으로서의 그 위치를 이제 루시퍼가 상실하게 되면서, 그래서 루시퍼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사탄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용이라 그러기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람을 유혹하던 그런 자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그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이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지금 어딘가 하나님 마련해 놓으신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공중에 그냥 권세만 잡고 있고, 근데 맨 마지막 때에는 이 존재들이 땅에까지 내려온다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9절에 그큰 용, 즉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사탄이 여기 땅에까지 내쫓기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환란기가 이루어져서 특별히 환란기의 끝부분 대환란기 후반부 3년부가 되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 땅에까지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한 그와 같은 악한 일이 생겼거든요. 그런 악한 일이 환란기 끝부분에 생길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노아의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그래서 원치 않는 그와 같은 거인 종족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 악한 일이 맨 마지막 시대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용이 되고 사탄이 되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마귀가 되고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되고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결국 그의 운명은 뭐예요? 계시록 20장 10절 가서 보니까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그 안에 거하는 거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이 불호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사람은 사망이 임하였는데, 영적인 사망과 그 다음에 육적인 사망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죽음 아니면 사망은,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누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영과 혼이 그 몸에서 분리된 걸 이야기하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죽으면은 근데 성경은 이 사망을 죽음이나 분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육적인 죽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930세에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에 가서 보시면 사람의 수명이 70에서 80세로 한정이 됐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그런 죽음이 있는데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은 둘째 사망. 그래서 불신자가 가는 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죽음인데 이 영적인 죽음,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나중에도 불호수에 가서 영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죄와 범법들 가운데 죽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도 살아있었죠?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행적인 표현대로 얘기하면 지금 이 휴대폰이 있는데 통신사하고 지금 연결이 안돼 있다. 그거 그냥 돌아는다 가요, 이게. 뭐다 기능이 되고 다 돌아는 가는데 통신사 연결이 안 되니까 안돼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마치 잘린 꽃과 같다는 거예요. 꽃 잘라서 여러분 예쁘게 있는 거꽃 잘라 놓으면 그러면 당분간은 멋있어요. 예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얼마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거든요. 잠시 동안은 화려해도 곧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를 요약을 하면 죄는 사람의 귀를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들리질 않아요. 귀가 둔해져서. 그 다음에 지각의 눈을 이해하는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죄 가운데 이게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의 길을 굽게 만들어요. 이게 처음에는 처음부터 죄 많이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죄를 조금 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굽어지는 거지. 태어나면서 아주 죄를 엄청나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길을 자꾸 이렇게 굽게 만든다는 거죠. 또 사람의 혀를 더럽게 해서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속이니까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가 속이니까. 예, 죄가. 예, 그 다음에 사람의 지성을 삼켜버리고 사람의 운명을 파멸로 이렇게 인도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루시퍼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온 창조 세계도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신음하고 있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8장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지금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저 새나 개나 고양이나 그렇죠? 풀이나 상어나 오징어나 지금 다뭘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온 창조 세계가 지금 신음 중에 있잖아요. 지금 온 이. 자연 환경이 다 파괴가 되고 종이 멸종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 바는 이거고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다 쓰러져 버리고 죽어 버리고 그렇게 된 거는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애꿎은 이 창조물들도 지금 다죄 가운데서 썩는 것 가운데서 지금 종노릇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에게도 영향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천사들 이용하심으로써 이 사람의 죄가 천사들을 위한 시청과 교육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다 내려다보잖아요. 지금 이 천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천사들이 지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원래 하루 이틀 사흘에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안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더 없으면은 하나님 그냥 안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뭘 하세요? 구속 사역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5장 17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세요? 창조 일하는 거 아니죠?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구속. 구속 사역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포함한 온 우주 공간에 일어난 죄의 결과로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의 전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아담이 지은 게 아담에게만 한정이 되냐? 지금도 유전이 되느냐?
먼저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는 죄 이야기는 그건 히브리 사람들의 전설이다. 그런 거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영국의 이제 수도승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은 아담의 죄는 오직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냥 나쁜 본을 보였을 뿐이지 죄 자체가 전가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결국 418년에 열린 칼타고 공회에서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알미니우스의 이론. 알미니우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성화가 되면 완전 성화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담의 죄는 죄 없이 남으려는 그의 후손들의 의지를 약화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죄가 없이 되는 거, 완전 성화의 가능성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 웨슬레의 성화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나이가 점점 들고 맨 끝에 가서 사람이 아주 완벽하게 성화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 일은 성경에 없다. 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론이 종족 대표설이에요. 요 종족 대표설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런 성경적인 방법하고, 요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종족 이론은 뭐냐? 종족 대표 이론은 뭐냐? 이거는 누가 주장하는 거냐 하면 장로교의 개혁주의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장로교에서. 이거는 일단 비성경적인 주장이에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비성경적이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아담을 전체 인류의 대표자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계약 맺었던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없지만 계약을 맺은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음으로써 그 계약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뭐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래서 넷째, 모든 인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인류 전체의 대표자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는 짓진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종족의 대표가 죄를 졌으니 나머지는 죄인이 된 거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언가를 잘못 서명하면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아니면 뭘 의무 다른 나라하고 뭘 계약을 했을 때, 그러면은 전체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 써야 되는 이와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종족 대표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영어로는 federal government 아시죠? 연방 정부, federal headship position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서 신분상으로 이미 유죄이며 살아가면서 직접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유죄임을 확정한다. 이것도 그렇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 자, 그러면 왜 이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적인 견해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견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종족 대표설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담만 죄를 짓고 실질적으로 우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대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견해는 그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아담의 허리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도 같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고 둘째 아담 안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같이 그때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때 같이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요게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가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나중에 누가 나와요? 레위가 나오죠. 그렇죠? 레위는 저 밑에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십일조를 바칠 때 레위는 그의 허리 속에 이 안에 들어있어서 아브라함이 바칠 때 이미 레위도 바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 체계가 레위의 제사장 체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다는 거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예, 거기 같이 죽게 되고 묻혔다가 다시 예수님이 일어날 때 우리도 같이 일어난 거다. 이게 성경적인 견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죄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느냐? 죄 이유가.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닌데 왜 죄를 허락하시냐?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만두게 할 수는 없으셨느냐? 또 이런 질문이 신학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 제안은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유의지, 도덕적인 성품을 줬어요. 근데 만일에 죄를 짓자마자 예, 천사든 아니면 사람이든 죽여버리면 그건 자유의지를 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 천사나 사람은 로봇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짓자마자 죽이고 짓자마자 죽이고 그러면 무슨 의지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둘째, 죄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자, 아담 이전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셨어요. 전지전능하셨어요. 근데 아담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신 사건이 기록이 있어요? 은혜를 보여주려면 누가 대상이 있어야 은혜를 보여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난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누구 대상이 있어야 은혜를 보여주고 긍휼을 보여주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예, 이와 같은 죄를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도 있다. 뭐 성경에 그렇게 뭐 답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죄 처리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예. 내가 옛날에 과거에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까? 얘기할 때는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페널티. 죄의 페널티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여전히 예, 나를 잡아 끌거든요. 그렇지? 뭐가 있어? 죄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건 뭐냐? 죄의 파워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한다. 성화. 예.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휴거가 돼서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싹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 받는 거죠. 아, 죄가 없는 거니까 영어로 presence, 죄가 존재하는 그거로부터 아주 완전히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다, 이 구원에도. 네,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받는 거, 과거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죄가 계속해서 나를 죄 짓도록 만드는 죄의 그 권능이 있어요. 파워. 여기서부터 구원 받는 걸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는 데서 그래서 아예 완전히 죄하고 예, 결별이 되는 이와 같은 구원을 영화, glorification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 성화가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죄가 존재해요,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러니까 일단 완전 성화는 불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고 성인 군자라 해도 사도 바울이라 해도 사도 바울도 바나바하고 다투고 그렇잖아요. 예, 베드로를 그냥 화가 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면책하고 그랬잖아요.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해서. 예,
그래서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면서 우리가 가서 요한 1서의 내용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는 거기 가서 보니까 1장 8절 읽습니다. 제가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성도예요.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예. 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그 죄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 개가 많다는 거야, 죄들이. 맞죠? 그럼 요거는 성화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면 처음에 구원받는 칭의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성화 구절입니다. 성화 구절. 이걸 지금 구원, 이 칭의 해서 처음에 죄사함 받으라 할 때 그 죄사함으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지금 성화의 구조를 이야기, 성화. 그렇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후에도 죄들을 지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confe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confess는 원래 뜻이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시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그렇게 죄를 짓는 거, 시인하는 거, 왜 시인해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딴거 없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다음엔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면 큰일 난다. 그건 구원 못 받았다. 그건 아주 유치한, 그와 같은 발언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물이 내가 죄를 시인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애가 죄 지으면 나 잘못했습니다. 그걸 다 끝내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죄들의 자백, 아니면 이걸 하면서 죄들의 용서를 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창조물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렇죠? 또그 다음에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럼 지금 여기 쭉 나오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들의 지금 칭의에 대한 거예요. 성화에 대한 거예요. 성화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죄의 효과는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죄의 효과. 그거는 좋고 선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지으면은.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 지으면 자꾸 도망가고 싶고, 예배 안 오고 싶고, 그죠? 목사 말 듣기 싫고, 기도 안 하고 싶고, 하여튼 도망 다니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그랬잖아요. 죄 짓고 도망 다니고 한 거. 자기 힘으로 좀 가려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를 잃느냐? 기쁨을 잃어요. 기쁨.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심각한 죄를 졌다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야, 이거 도대체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할 수가 있냐. 이게 기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느 목사가 지금 표절했다. 지금 그래갖고 지금 큰 교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목사 마음이 얼마나 안절, 지금 불안하겠어요. 언제 쫓겨날지, 언제 또 누가 뭘 할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을 잃게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 화평, 영어로 peace로 돼 있는데, peace가, 우리말로 화평, 평화, 평안, 평강, 이런 말로 다 변화,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수 있는데, 잘 들으세요. 그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과의 화평은 잃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옛날에 원수가 되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화평한 자가 됐잖아요. 그 화평은 잃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화평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 없어. 불안한 거예요. 누가 혹시 저걸 잃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드러나면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남들이 내가 목사인데 이 일을 했다는 걸 알면 그냥 부들부들 떠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 어떻게 돼요? 평안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뭐가 없어져요? 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생겨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죄를 이렇게 크게 짓고 나면 이거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그렇죠? 이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도 잃게 되고 어려움이 가중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돼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증한 그런 죄를 지으면 간증을 잃는 거죠. 아유, 저거 뭐 믿는다는데 어째 저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이. 그 다음에 또 뭘 잃어요? 보상을 잃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회개보고 하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의 손실을 이제 잃게 되고, 그렇죠? 또 많은 어떤 경우에는 건강을 잃게 되죠.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심각한 죄가 돼서 하나님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장 가서 봐요.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다가, 그렇죠? 그 주의 만찬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회복되냐? 회복되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님의 피뿐이 없다는 겁니다. 예, 수단은 그거고 방법은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 고백하는 걸 우리말로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 거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남아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텐데 이럴 때 육신 때문에 자꾸 죄를 지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러고, 그렇죠? 용서해달라 그러고, 예,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죄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짓고 살 수 있는지, 좀 100% 안 짓는 건 불가능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죄를 좀 안 짓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몇 가지 방법.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숨겨야 된다는 거죠.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렇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두고 항상 이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유혹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막는 길,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것. 그것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그렇죠? 또 자꾸 말씀을 공부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좋은 나눔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환경 속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회생활하고 이러고 한 다음에 그래도 이 장소에 들어와서 깨끗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렇죠? 성도들과의 이런 교제와 말씀과 저 성도가 당한 그 고통을 간접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런 장이 돼갖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아이들도 가급적이면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좋은 것을 보고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공동체의 공간이 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최종 승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최종 승리,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끝을 내셨거든요. 예, 이미 역사적으로 끝을 내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이 안 되는 거지 이미 역사적으로는 끝이 난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말씀드린다. 죄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죄에 대한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새 예루살렘에 가면 죄 있는 건 못 들어오니까, 예, 그렇게 돼서 죄에 대한 최종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도 끝이 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사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까지 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다 끝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의만 있는 거야. 죄니 더러운 거니, 그렇죠? 불경건한 거 이런 건 아예 없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해 볼수 없는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사실 다 끝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죄와 죄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요 내용을 다시 이제 좀 공부를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구원파 이런 데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렇죠? 죄 한번 사하면 아예 죄 없다는 거거든요, 죄. 자, 그게 왜 그러냐? 죄와 죄들, 하늘과 하늘들, 이런 단수, 복수 구분을 이 개역성경에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읽으면은, 또 문맥에 벗어나서 그냥 읽으면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하고 죄들이 구분이 안 되면 그러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대단히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죄들을 고백해야 그래야 구원 얻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와서 연예인 탤런트 뭐 간증하는 거 봐요. 그냥 어려서부터 지은 죄가 슬라이드처럼 다 지나가고 그걸 다 고백했다. 그렇죠? 그게 회개라는 거, 그게 회개. 왜 그래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죄들을 다 고백하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 짜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짜내갖고 과거 걸다 들춰내, 하나님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한국식, 이러한 뭐라 할까, 이제 회개와 이제 구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죄와 죄들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영어로 가셔서 일단 단수, 이 구약에는 계시가 조금 희미합니다. 구약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보세요. 부활 얘기니, 그렇죠? 휴거 얘기니, 이런 얘기가 구약 성경 거의 없죠? 그렇죠? 지옥이 어떤 데냐? 거의 없죠? 신약 성경에 들어오셔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 때에는 자기 아들을 통해 말씀했다. 그렇죠?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모든 개념이 다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특히 죄와 죄들,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집대성에서 가르쳐주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신약 성경에? 로마서예요, 로마서. 맞습니까? 예, 로마서도 그것도 특히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이 죄와 죄들, 그렇죠? 칭의, 성화, 영화를 가르쳐주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거고, 그렇죠? 12장부터 16장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죄, 죄인, 성화, 칭의, 영화 등등 이 죄하고 상관 있는 이 모든 거는 로마서 1장부터 8장 안에 아주 압축이 돼서 전체가 싹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안에 가서 보시면 단수 죄와 복수 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수로 쓰일 때는 이거는 죄의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죄의 뿌리. 그건 뭐냐면 죄로 이끄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 이 사람의 이 아담의 피를 타고 이렇게 내려온 죄의 성향이 있다고요. 죄지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죄져요,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성향 요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 복수, 이 죄들은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이에요. 간음, 살인, 거짓말, 그렇죠? 음행, 시기, 질투, 사기, 이렇게 나오는, 이건 죄의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을 대부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두 가지 문제 중에 뭐를 해결해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죄.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이 되니까 죄들의 사면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고 죄를 단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세요. 그래서 세상 죄를 거기다 가서 보시면 the sin of the world예요. sin 단수로 돼 있다가 세상 죄. 그리고 오셨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러고 나서 죄들을 용서하고 죄들의 사면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단수 복수가 그렇게 성경에 가서 보시면 단수 복수가 명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문제의 핵심이고 유일한 치료책이에요. 죄 문제 해결은 십자가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한 죄들의 용서가 선포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죄에 대한 바울의 신학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1장에서 8장. 거기 가서 보시면 1장에서 8장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5장 11절. 그다음 5장 12장부터 이제 8장. 5장 11절까지는 칭의.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그 내용이고 5장 12절부터 8장은 사람이 어떻게 성화되느냐. 성화와 맨 끝에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다룬 앞부분은 주로 복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군수군하는 자, 예를 들어 로마서 이제 1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모든 사람의 죄가 이제 그 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1장 29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 뭐예요, 다 이거? 죄예요, 죄들이에요. 죄들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앞에서 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걸 지금 보여주고 뒷부분 5장 12절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란 것 자체가 어떤 사람 어떤 종류냐 사람의 어떠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 개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죄.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칭의 그 얘기하고 뒷부분은 사람 속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죄성으로서의 그 죄, 그 죄가 뭐냐.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들은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야. 죄들은. 그다음에 죄들을 일으키는 근본 요인은 죄는 거기선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죄에서는 해방이 돼야 되는 거고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 용서 받아라 그래도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조금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경향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해방을 받아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벗어나는 길, 이 길이. 그다음에 죄 때문에 짓는 뭐가 죄들은 그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죄 용서 이렇게 단수 안 써요. 그 다음에 죄 사면 이렇게 단수를 쓰지 않고 죄들의 용서, 죄들의 사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들은 밖에 있는 것이고 용서의 대상이에요. 죄는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고 해방의 대상이에요. 나무를 이야기하면 죄는 나무고, 그렇죠? 나무에서 뭐가 나오는 열매가 주렁주렁 나오는 그 열매가 죄들이다. 자, 그럼 구원파라고 하는 데서 문제가 뭐냐? 죄와 죄들을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죄사함, 이 죄사함에서 아예 죄사함이 죄 구분이 안 되니까 완전히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다. 죄를 짓고도. 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양심에 마비가 생기고 성화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성화가 된 거예요. 그냥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끝까지 이미 성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화가 이미 된 거예요. 그럼 뭐또 얘기 왜죄 짓냐 그러면 내 속에 죄가 짓는 거다. 나는 이미 성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구절은 잘 인용을 하죠.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이제부터 죄를 지으면 이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렇죠? 이거 인용해서 완전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성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무슨 성화를 얘기하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죄 단수로 돼 있어요. 예. 그럼 죄 뿌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죄들 얘기하는 그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죄가 단수로 표현이 될 때가 있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이건 뭐예요? 성화되는 과정 속에 드러나는 그러한 죄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도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가서 보시면 죄들은 예수님의 피에 의한 용서로 이루어지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의한 구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출. 자,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 이건 하나님 편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죄가 없어요. 죄들도 제거가 돼서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위치는. 근데 지금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상태는 뭐예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됐지만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 박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 속에. 그래서 구원받은 뒤 우리 현실에는 여전히 육신, 즉,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성화 과정을 통해 죄에 대해 한번 죽은 걸로 우리를 자꾸 여기면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냐. 그렇죠? 왜 그래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으로 이미 의인이 되고 죄가 없고 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건 죄가 나타나니까 죽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구출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위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 죄성의 그 죄 뿌리가 완전히 제거가 됐어요. 또 죄 뿌리로 말미암은 죄들이 완전히 제거가 됐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미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지금 위치적으로는. 그런데 여기 땅에 있는 동안 사람의 상태는 변한다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옛 본성이 그를 얼마만큼 지배하도록 그가 그걸 허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얘기로는 새 본성이 나를 얼마나 지배하도록 내가 이 성령님의 의지에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